철물점에서 섬뜩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장경철 아니 한 남자 차무시 세팅을 마친 그가 찾아간 곳은 박희성 씨? 여 박희성 씨가 누굽니까? 난데 한 건달들의 아지트였죠. 누구니? 아, 난 차무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필리핀 민 사장님 아시죠? 단신으로 그 민 사장님 돈 3천만 원 빼먹고 도망가셨었죠? 아주 당당하게 오늘 받으러 왔습니다. 채무 이행을 요구한다. 아이 새끼가 겁도 없이 아야 그 어디다 썰밟을 푸나? 오늘 처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말투고 지낼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아무한테나 반말 짓거려? 좌우지간 민 사장님 돈 안 갚으면은 심지어 박희성 씨 오늘 나한테 죽어. 잔잔 협박까지 하죠. 날 죽인단다. 아, 주식이다가. 예. 야야, 야 안 되겠다 야. 아, 손 좀 봐줘. 예상대로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데. 가. 에이. 아, 저 벌통 새끼 저거. 가라고. 딱 두 번까지 봐준 뒤. 왜? 잠깐요. 하지 마. 8,000배로 갚아준다. 손 보기서 나쁘네. 어? 바람 많이 패고 다녔어? 어? 이제 마라 댕기놈아. 댕기는 비인데. 이어서 넌 뭐야? 넌 안 일어나? 새끼 어른들 얘기하는데 건방지게. 위상이 뒤바뀐 협상 테이블을 다시 세팅한 뒤 우리 교양 있게 얘기합시다. 나도 이러기 싫어. 응? 평화적 대화로 시방이구나. 오늘 중으로 입금합시다. 문제를 해결하죠. 대체 뭐하는 인간일까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카지노 바로 시작한다. 26년 전 평화로워 보이는 무식의 어린 시절. 하지만 인상 하나나 범상치 않은 포스의 아버지가 존재했죠. 뭐야? 아버진 장군이라고 경상도에서는 꽤나 유명한 깡패였어. 그래서 교도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지. 그는 출소하자마자 내가 여기서 돈 좀 벌라고 하니까 네 찍소리 말고 있어라. 알았나? 집을 도박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한다. 도박장 입장료를 거두며 돈을 버는 것이었죠. 니도 그 밤낮을 가리지 않는 도박판의 현장에서 무식은 한석봉 뺨치는 주경야독을 이어가고 오랜만에 평화로운 나날이 유지되나 싶었는데 100번씩 쓰라. 예. 그때 사기 도박을 캐치한 아버지가 또다시 아버지가 사람을 팔고 교도소에 또 들어갔어. 감옥에 가고 말죠. 그러자 집에는 손님이 뚝 끊겼지. 1년 뒤 어머니와 대전으로 넘어온 무식은 무식아 정해 아이가 오랜 친구를 만나고 니들 이어서 보네. 니 뭐하는데? 신문 파는 거가? 어, 하나 팔면 참 잘하다. 이거 팔면 돈 준다. 진짜가? 하모. 그를 따라 돈을 번다는 곳으로 따라가는데 그래, 네가 70원을 가지고 오면 내가 50원, 네가 20원. 이랬어? 예. 근데 다섯 부도 못 팔았다. 그러면 한 부당 한 대씩이야. 알았어? 예. 부모 없는 떠돌이 아이들을 활용해 신문을 파는 악질 어른이었습니다. 팔아. 그런데 더 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하고 빨리 나가. 더 주세요. 100부도 있어. 지리는 패기를 보여주는 무식. 다섯 부도 힘들다. 미쳤나. 냄 다 팔 수 있다. 쟤는 100부도 있어. 그렇게 호기롭게 신문 팔이에 도전하지만 컷! 신문 사세요. 컷! 현실은 신문 사세요. 컷! 정말로 한 부 팔기도 어려웠죠. 허나 이쁜 누나 하나만 사주세요. 예? 순식간에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하는 무식이 얼마야? 70원이요. 오케이, 땡큐. 심지어 짧은 순간 잔머리를 굴리더니 잠시만요. 잔돈 됐어, 얘. 감사합니다. 잔돈 딜레이 스킬로 30원을 추가로 획득한다. 니 왜 잔돈을 안 주노? 야, 그래야 내 손에 남지. 니도 인자 100원이라고 해라. 뭐라카노? 신문 사세요. 이어서 한부 팔 때마다 실시간으로 진화를 거듭하더니 신문 사세요! 신문 사세요! 오빠, 신문 하나 사고. 아가야, 신문 얼마야? 100원이요. 100원? 싹수부터 천성 장사꾼 기질을 보여주죠. 야, 손 안 들어! 씨! 그리고 야, 벌써 들어와. 야, 신문 어쩌소? 정말로 다 봤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네, 이거? 어? 순식간에 이 새끼 뭐... 신문 100부를 모두 팔아버립니다.
나다 이 새끼야. 그렇게 24년이 흐르고 어린 시절부터 거상의 재능을 보여주던 무식이는 영어학원을 운영 중이었죠. 그렇게 평화롭고 합법적인 삶을 살고 있던 무식에게 그의 운명을 뒤바꿀 동네 동생 치영이 찾아온다. 누구냐 너? 너 요즘 뭐해? 저는 IT하고 있어요. 컴퓨터. 왜 왔어? 내가 형님한테 뭐 좀 부탁하려고 왔는데 근데 이게 딱 꼬라지를 둘러보니까는 안 될 것 같아. 밑밥을 잔뜩 깔던 그는 형. 야망 넘치는 무식을 자극할 한마디를 내가 형님 미래를 좀 책임질게. 던져버리고 문지방에 쫓긴기는 소라고 앉아있네. 관심 없는 듯 했던 무식은 뭔데? 덥석 물어버리죠. 그리고 치영이 말했던 IT 사업은 형님 저희 한 달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 순수익만 50억이 넘어. 또 이 기기값만 100억이 넘어. 빠친코 사업이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니까. 어? 수익률 딱 세팅해놓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돈 딱딱딱 나오지 불법도 아니야. 그리고 국가에서 장려하니까는 이게 떳떳해. 듣기만 하면 이런 노다지가 따로 없을 판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 하면은 기계 원가를 줄 수 있어? 바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무식. 그때 그 형님 부산에 그 망치 형님 아시죠? 망치? 빠진 코를 넘어 그 형님이 부산에서 카지노 바로 오픈했는데 야 그게 그냥 아주 대박이랍니다 형님. 카지노 바에 대한 정보까지 들려온다. 어? 저도 들어봤는데 기가 납니다 그거. 딱 봐도 바람잡이들이었지만 팔랑기 세계 챔피언 무식은 백문이 불여일견 곧바로 부산 현장 견학을 박아버리죠. 그리고 친구야! 그곳에서 야 우리나라 최초의 카지노 바다! 신세계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형님 한번 해보시죠. 내가? 어. 카지노의 맛을 처음 맛보게 되는데 미안합니다. 좀 쉬었다 하는 거 같잖아.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모든 손님들이 나갈 때까지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얼마고? 190만 원입니다. 플러스 190만 원. 초판에 선방하셨네. 그런데 웬 주류 상품권을 들이밀죠. 저 따라와 있어. 이어서 그가 데려간 곳은 양주가 가득한 한 봉고차. 얼마입니까? 190만 원. 알겠습니다. 저 따라와 있어. 그 다음 190만원어치의 양주를 가지고 제6구매처로 가져가며 여기 술 좀 바꿔주세요. 네? 합법적인 현금 전환이 가능했죠. 많이 가져오셨네. 야 근데 왜 단속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면 다 합법이거든. 걸릴 게 없어. 이게 진짜 건전한 사업이야. 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게임법부터 해내 세탁 환전법까지 Congratulations. 몸으로 직접 경험한 무식이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한 가지는 그런 업장에서 수술을 시켜 되는 게 다른가? 아 예? 그 수익성. 그럼 돈 다 이렇게 되면 에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도박이라는 게 결국은 업장이 이길 돼 있어요. 사실상 모든 도박은 결국엔 확률 싸움이었기에 표본이 쌓이게 되면 무조건 업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에 돈 냄새를 씨게 맡은 무식이는 우리 이거 하자. 바로 결정을 박아버리죠. 아 근데 사람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막 밖에서 돈도 바꿔줘야 되고 환전도 해야 되잖아요. 뭐 뭘 저렇게 쓰리 쿠션으로 해? 우리 그냥 캐시를 줘도 돼. 이어서 내가 잡센터를 작업할 테니까 너 정상 가서 딜러들 좀 섭외해. 몇 명 섭외해? 지리는 추진력으로 한 년에 두 명? 아 잘하는 애들로 내가 그동안 장수 세팅해놓을게. 네. 야 성철아. 네 형님. 너 대전 좀 알지? 네 잘합니다 형님. 나랑 좀 돌자. 역할 분담을 한 뒤 딜러 12명 선발 끝! 순식간에 세팅을 완료합니다. 이제 난 가서 완료된 세팅장에 대전에서 밥 제일 맛있게 하는 아줌마 두 명만 섭외. 절묘한 디테일만 추가해주면 실로 완벽한 오케이 바리 대전 카지노 바의 완성이었죠. 가보자 아저씨. 그렇게 수요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덕에 가게는 순식간에 번성합니다. 게다가 방심하지 않고 늘 꼼꼼히 체크하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야 잠깐만. 아 내 니즈한테 할 얘기 있어. 할 얘기 한게 많아. 잠깐만 여기 시끄러우니까 잠깐만 나가서. 아 일단 얘기하고 돈 내. 손좀 여기는 막 응?
학원 원장, 병원장, 대학 교수 뭐 이런 범생이들 데리고 승부를 봐야 되는 곳이야, 임마. 저런 놈들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여기 이미지 걸레되는 건 한순간이야. 조심해. 네, 선생님. 이렇게 본능적으로 비즈니스 이 사업의 핵심을 확실히 꿰고 있는 무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은 이거 말이 안 돼. 그야말로 조폐국이 따로 없었죠. 세상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엄마. 그렇게 몇 개월이 더 흐르고 매니저님 얼마인데? 376만 원입니다. 376만 원? 가게 시스템은 더 확실히 정립되며 아우 여기 장사 X나 잘 되네. 단골 손님들까지 쌓이고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치죠. 국세청 합동 수사반입니다. 모두 가만히 계세요. 안치영 씨 어디 있어요? 누구야? 당신 오야. 좋다. 그 시간 여유롭게 골프를 치고 있던 그 오야들에게 불길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야 채영아, 너 트렁크에 얼마 있어? 대낮부터 트렁크에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는 클라스를 보여주는데 남은 전화 어디다 뒀어? 문제는 은행에다가 대부분이 은행에 있다는 것. 진짜 내 그러니까 새끼야 빼놓으라고 그랬지. 그 말인 즉슨 은행에 놔두면은 몽땅 다 뺏긴다고. 압수였죠. 그런데 그들이 단 1년간 모은 돈은 어떻게 해 진짜. 자그마치 600억이잖아 600억. 무려 600억이었습니다 야 너 절대 은행 가면 안 돼. 은행 가면 딱 잡혀. 진짜 졸겠다 진짜. 어디 가요? 무식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놓은 매뉴얼을 실행하기 시작하는데 전화기 좀 봐. 전화기? 너 이거 이걸로 나하고만 통화하는 거야. 절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면 안 돼. 알았어? 네. 여기 지금 서울 올라가 있어. 내가 지청리하고 올라갈 테니까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가면 새끼야 미친놈아. 알았어. 너 재수 씨랑 통화하면 안 돼? 어? 하지 말란 짓은 바로 해주는 게 인지상정. 야, 인간에 됐어? 니 따라온 사람 없었지? 어.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사람 누구예요? 체포였죠.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감당하시려면 하세요. 재판은 법원에서 하지만 세금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쪽 태도에 따라 내셔야 될 세금이 수백억씩 왔다 갔다. 아, 좀 받으세요. 네, 형님. 아,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저 잡혔어요. 도망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의리 있는 치형인데 여보세요? 세금 안 내지만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컷! 에이씨 한 명씩 잡혀 들어가는 걸 보게 되자 제 이안이었던 난 당분간 한국 뜬다 필리핀행을 선택한다. 아, 이 대전 촌놈 새끼들 이런 데서 나와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인 두 명을 만나는데 많이 컸다 무식아. 너 옛날에 너네 엄마 가게에서 난 닦았던 거 기억나냐? 그럼요. 19년 전 고등학생 시절의 무식이는 Can you play me a memory? 분식집에서 한껏 열창을 시전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희바들이 웬 선배 무리들이 선배를 봐서 인사를 해야지 시비를 털기 시작합니다. 야 기장 자가리 박아. 박아 이 개X들아. 예 알겠습니다. 뒤질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확 그냥 아가리 다 찢어버려 이 개새끼가. 아 됐어 참우식이 네가 2학년 짱이라며. 예 너네들은 원래 선배들한테 이러냐? 얘 명불 무식의 대답은 선배가 선배다워야지 우악 주고 이게 뭡니까? 넌 쌍새끼가. 그리고 선빵을 쳐맞자 뭐? 네 값을 지대로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렇게 무식팸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 그날 저녁 고맙습니다. 선배가 남자 새끼가 쪽팔리게 처맞기나 하고 씨. 됐어 삼촌. 찌질하게 형도 아니고 삼촌을 데려옵니다. 여기 참우식이 엄마가 누구요? 네 전네예요. 나의 삼촌인데 당신 애 새끼가 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예? 우리 무식이가요? 이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씨X냥. 뭡니까? 야 네가 참우식이냐? 아유, 잠깐만요 무식아. 네가 참말로 잘했나? 가자. 예 괜찮았어 가자. 평생을 남편의 폭력과 싸움 그리고 교도소행에 시달려왔던 어머니는 PTSD가 오며 누구 아버지 닮았나?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왜 나한테 밀어? 친구한테 해야지. 무식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하죠. 바뜩 깜비나
미안합니다.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풀게. 성질 풀릴 때까지 때리십시오. 그런데 연병한다 그걸로 되겄냐? 깜패 같은 삼촌이 또 개입한다. 아이씨가 안 나! 어미! 뭘 쳐다봐! 심지어 칼까지 꺼내며 오바가 선을 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안됩니다. 그만해 삼촌! 아이씨,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넌 닥쳐 이 새끼야! 그때 꼬라봐 이 개새끼야 눈깔을 확 이런 죽지도 않고 또 출소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네 뭔데 남의야 잡고 있노 이 새끼야. 응? 깡패야 일어나라. 응? 어. 아 이어서 찔러봐. 찔러 이 새끼야. 찔러봐 이 새끼야. 뭐네? 진짜 깡패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어. 찔러봐. 꺼지라 이 새끼야. 니 또 인사 안 하나? 다음날 가게에서 있었던 사건과는 별개로 앞으로 깍듯이 하겠습니다. 무식은 선배에게 네. 사과를 한 뒤 나도 미안하게 됐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예. 존나 보았다 존나 보았어. 죄송합니다. 19년 뒤 도주 온 필리핀에서 참 이런 데서 형님을 다시 만나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와 다시 죄한 것이었죠. 감개무량하다. 근데 형은 여기서 뭐예요? 카지노 하시잖아. 난 그냥 에이전트야. 손님 끌어오는 영업직. 아, 말 나온 김에 형님 카지노 가서 게임 한판 할까? 어? 가도 되죠? 그래, 가자. 그렇게 그가 에이전트로 있는 카지노에 방문하게 되는데 전체 다 해서 한 5,000평 정도 될 거야. 한국에서 봤던 카지노 바와는 차원이 다른 생전 처음 보는 진짜 카지노였습니다. 우리 무식이 어떻게 여기 오늘 돈 한번 또 쓰는 거야? 진짜 배기판은 따로 있는데. 그리고 그는 에이전트답게 자연스럽게 무식을 VIP 존으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제가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한국에서. 아, 잘 오셨습니다. 민석준이라고. 석준과 처음 만나게 되죠. 여기 사장님이 거의 안 나오셔서 형님이 사장님이나 다름 없어. 이어서 무식의 운명을 또 한 번 뒤바꿀 한마디가 한 게임 해보실래? 전달된다. 감사합니다. 한편 그 시각 한국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차무식 씨 집이죠? 국세청은 무식의 아내에게까지 찾아가는데 사모님. 국세청이요? 남편분이 도박장을 운영하셨어요. 알고 계셨죠? 그런데 도박장이요? 네. 혹시 대망전자 안치영 사장 아세요? 아내는 아니요. 카진 오빠는요? 그게 뭐죠? 무식의 사업에 대해 그 남편분 필리핀에 왜 간 거예요? 아는 사람 있나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또 다른 의미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은 신나게 카지노를 즐기고 그 근처에서 묵을 방까지 구합니다. 우리 집 근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얘기하고. 심지어 너 요즘 사는 게 어때? 자신의 정착을 도와준 친구의 안부까지 챙기죠. 사업은 안 돼서 죽겠는데 마누라는 돈 타령이고 자식 놈 새끼는 유학 보내달라고 졸르고. 아들이 축구한다고? 어.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너 가져. 엄청난 액수의 돈까지 챙겨준다. 그걸로 아들님이 유학 보내. 진짜? 이 비용신 의심하기는. 이거? 하, 미치겠네. 내가 가져? 에이 새끼야. 네가 가고 살아야 새끼야. 내가 가고 사는 거야. 자기 사람 챙기는 거 하나는 확실한 무식이었죠. 진짜 고맙다. 아씨, 네가 진짜 친구다. 일로 와, 새끼야. 어이, 왜 이래, 이 새끼야. 미쳤다, 이 새끼야. 고마워. 고마워. 아유, 더워 죽겠는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엔 200억까지 땄는데 표본이 쌓일수록 갈수록 빨리기 시작했어. 손님이 절대 업장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확률 게임 도박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맙니다. 결국 좀 어떠세요? 그동안 번 모든 돈을 순식간에 다 잃게 되고 우울합니다. 돈 좀 더 땡기죠. 빚까지 져버리게 되죠. 사장님 100만 패소 손이 잣대지 말고 그냥 드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고 우리 형님 엑스로 바쁜가 보네. 석준을 찾는 웬 건달들. 여쭤봅시다. 내가 기가 막힌 건이 하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낭설을 늘어놓더니 형님 막 뻗치나 능력하게 챙기지 있어. 거의 자 그런 의미에서 선물. 대낮에 성인판 삥뜯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힘들어 요즘. 뭐 이러노 말라 이 팀이. 아 진짜 없어. 진짜 참말로
너 저번에 100만 펴서 가져가서 안 갚았잖아. 준다고. 누가 안 준다 캔노 씨. 그때. 아, 여기 계셨네. 아, 죄송합니다. 아, 빨리 가보세요. 지금 눈치 하나 겁나게 빠른 무식이 바로 그를 도와주죠. 뭐하는 짓이야? 아, 죄송합니다. 저 지금 회의 중에 사장님이 갑자기 없어지셔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어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저 불 좀 있으면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주 넉살 좋게 불까지 빌리더니. 어우,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말이죠, 저 사장님하고 다음에 가르쳐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런을 박아버립니다. 저 또라이가 저거. 웬만하면 저런 놈들 상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석준에게 은혜 1스택을 적립하죠. 가보겠습니다. 한편 형님. 추가로 빌린 돈까지 모두 잃은 무식은 200만 표소입니다. 필리핀 사채까지 쓰게 됩니다. 야, 무식아. 심지어 내가 너 능력 잘 아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해라. 그를 카지노로 끌어들였던 더하면 계산 안 된다 에이전트까지 그를 말릴 정도였죠. 쓰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쟤 X도 아닌 것 같지. 막 돈 떼먹고 그래도 될 것 같고.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줄게. 여기 필리핀이야. 쟤 무서운 애다. 김첨지 뺨치는 복선과 함께 무식의 도박은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날 그리고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무식은 또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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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그래도 잔뼈가 굵은 줄 알았는데 또 잃습니다. 아, 이렇게 빨릴 줄이야. 그가 필리핀에 와서 잃은 돈은 무려 180억. 죽어라 모은 돈인데 그것도 씨 다 날리는데 3개월도 안 걸리네. 불과 3개월 만에 잃은 금액이었죠. 거주기 딱 좋은 날씨네. 다음날 절망의 낮잠을 때리고 있는데 여보세요. 아, 그 전화를 안 받아. 사무실 있죠? 누구야? 국세청의 마수가 대전지방 국세청 강민정 팀장입니다. 그가 묵고 있는 필리핀 모텔까지 뻗칩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검찰에서 기소 들어가서 한국에 못 돌아옵니다. 내가 안 들어가면 내 여권 말소시키겠다 뭐 그런 거예요? 예. 정답입니다. 그 이상이죠. 인터폴에 적색 수배될 거예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 그 아내분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아드님도 있으시고. 평생 안 보고 사실 거예요? 간접 협박까지 시전해 오죠. 아, 나 씨. 무식은 너? 바로 아내한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이제 그냥 필리핀으로 들어오지, 병교하고.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제 가족하고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거기 있는 거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몸만 들어와. 거기 집은 내가 사람 시켜서 정리할 테니까. 그에게도 역시 가족은 소중했던 걸까요? 진짜 별일 없는 거지? 아, 그럼 뭐. 하지만 속내는 실은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집을 팔아서 배팅할 생각밖에 없었지. 배팅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마지막 대전 집까지 다 날렸다. 진정한 빈털터리. 아, 씨, 죽자. 살아서 뭐하냐. 엎친 데 덮친 격. 아버님이 위독하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당신도 한번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야, 내가 그 인간을 왜 만나? 아, 나중에 통화해. 그런데 그때 이 야심한 시각에 불길한 노크 소리가 들려오죠. 누구야? 문을 열자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상구가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아, 요 옆에 지나다가 잠깐 얼굴 뵙고 가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 시간 딱 봐도 필리핀 갱 같은 두 명을 데리고 찾아왔다는 것은 들어가서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그 목적이 분명해 보였죠. 뭐하냐 지금? 아, 형님 게임하시다가 돈 다 잃으셨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네 돈 떼어먹고 토끼일까봐 너 지금 여기 와서 의학 죽이는 거야? 총까지 가진 세 명 앞에서 지리는 패기를 보여주는 무식.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돈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 돈이거든요. 갚으셔야죠. 갚어. 갚아야지. 네. 눈 하나 꿈쩍않는 그의 태도와 너 사람 봐가면서 움직여라. 알았어? 너 이 새끼야, 내가 갚는다면 갚는 거야. 결코 빈털터리 같지 않은 자신감에 알았어? 네. 결국 따군요 했지. 상구도 한수 접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조차 처음 접하는 사이즈의 남자였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 큰 소리는 쳐놨지만 사실상 갚을 방도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무식에게 카지노 사장 석준이 다가옵니다. 오늘따라 사장님 생각이 많으신가 보네. 아,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뭐 어차피 거지 됐으니까 다른 일을 찾아봐야죠. 뭐 그래도 뭐 제가 맨땅에 헤딩하는 거는 잘하니까요. 그리고 무식에게 그럼 저랑 같이 동업하실래요? 홍학주를 내려주기 시작하죠. 사장님 그간 쭉 지켜봤는데 아주 단단한 분 같아요. 비록 180억이나 잃은 호구라면 호구였지만 그 돈을 잃는 동안 그가 보여준 애티튜드와 동물적 수완을 사장님이면 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석준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무식은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대신 말씀 편하게 하시죠. 새로운 사람을 얻게 됩니다. 다음날 한국에 가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동옥의 집을 방문하는데 야, 나 서울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한 30만 페소 좀 있으면 빌려주라. 돈이 없는데. 무식이 돈을 준 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지리는 의리를 보여주죠. 세수 씨. 심지어 우리 준수는 언제 유학 보낼 거예요? 엄마 나 유학 가? 유학이요? 유학을 보낸다던 아들 이야기는 나 잠깐만 란 아무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찝찝한 마음을 뒤로한 채 일단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한 무식 그리고 국세청에게 내려오자마자 성과 내려고 아주 안달복달했다는 거예요. 아주 된통 찍혔음을 깨닫게 되죠. 무식아 그냥 바짝 엎드려. 국세청에서 작정하고 까면 방법 없어. 그런데 그때 그에게 문자 한 통이 날라온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였죠. 이에 그는 옛 생각이 잠기기 시작한다. 1983년 대전 무식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처음엔 그게 뿐인지도 몰랐어. 7년 만에 빵에서 나온 아버진 쟁이가 돼 있었지. 아버지는 마약에 취해 폐인이 되어 있었죠. 그날 밤 무식은 어디론가 밤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조치원. 차로 가도 한 시간이 넘는 거리였죠. 그런 거리를 꿋꿋이 걸어서까지 온 이유는 여기 조치원역 왔는데요. 담임 딸의 일일 베이비시터를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10시간을 걸어와 무한 신진대사의 5살 꼬마와 놀아주는 미션을 클리어하고 조이 수면을 맞은 그의 앞에 선규형이 아닌 담임 선생님이 등장하죠. 이 개대가리 같은 새끼야. 그런데 시계를 확인하자마자 아, 선생님 저 가고 있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향하려는 무식. 하지만 그런 그를 야 무식아 선생님이 붙잡죠. 명목상 베이비시터로 불렀지만 사실 그가 무식을 집까지 부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네 머리면 충분히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공부해서 대학 가. 너무나 영특한 머리를 지니고 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의 뜻을 접은 무식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대학에 갈 상태가 아닙니다. 선생님도 가정 방문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공부할 환경이 안 돼요. 저기 그저 말뿐이 아닌 이거 받아. 진심을 전한다. 공부 열심히 해서 더 큰 꿈 꿔. 너는 충분히 그럴 재능이 있다. 알았지? 제자의 가능성을 알아본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어. 당시 선생님 월급이 20만 원이었어. 진정한 참스승이었죠. 근데 왜 나 같은 놈한테. 한편 무식의 집에선 네 이거 뭔 눈으로 사는 이건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안 되기 세월이 가도 여전한 아버지의 손찌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군말 없이 옥바라지를 한 어머니가 받는 대가였죠. 금방 1g의 피도 섞이지 않은 담임 선생님에게 진짜 아버지 같은 따뜻한 대우를 처음 받아본 무식이가 돌아오자마자 남보다 못한 자신의 아버지를 목격하게 되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과 서러움이 엄마 좀 그만 때리라! 폭발해버리고 만다. 작작 좀 해라 이놈아. 이리 오너라. 한 번만 더 엄마한테 손대면 치기뿐나. 니도 일로 와. 일로 와라. 그리고 그렇게 폭군 같던 아버지도 세월을 이길 순 없었죠. 그래도 아들이라고 상주로 서 있는 무식 앞에 네가 무식이냐? 나 영석이라고. 네 형이야. 생전 처음 보는 배다른 형이 나타난다. 이에 무식은 무슨 형? 안 그래도 미운 아버지가 엄마가 달라. 아마 아버지가 얘기 안 했을 거야. 더더욱 미워지기 시작하고 뭐 어쩌라고 씨놈아. 아유 형한테 이거 말아 버릇 좀 봐라. 형? 그 화는 너 씨 너 같은 형 둔 적 없어. 야 배고프면 밥 먹고 가 빨리. 형이란 작자에게 향하죠. 야 뻗튕기지 말고 웃을 때 가라 해. 에? 아유 씨 죽어서도 속을 썩이네 저 인간은. 야 씨. 네 담배 있나? 며칠 뒤 무식은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니 추징금이 80억이요? 추징금이 무려 80억으로 측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 수중에 진짜 없습니다 돈이. 그동안 번 모든 돈을 이미 도박으로 탕진했기에 더더욱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 세금 안 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좀 깎아달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예,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을 떠올리는데 바로 4달러. 저 이것도 못 냅니다 솔직히. 두 환자 뺨치는 떼쓰기였습니다. 저 징역 살아야죠 뭐. 예? 빵에 가야지 뭐. 내가 뭐 방법이 없어요.
아, 달라. 이봐, 김두한. 80% 깎아드린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내셔야 돼요. 이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90% 깎아주세요. 4달러! 결국 제가 머리가 꿇겠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딱딱해.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그건 꼭 내셔야 합니다. 무식은 추징금을 네. 무려 90%나 깎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도 어차피 자료도 없고 소송 들어가도 힘들어. 그럴 바엔 시원하게 깎아주고 일부라도 받는 게 낫지. 이는 그나마 윈윈인 셈이었습니다. 이어서 필리핀으로 돌아온 무식은 형님! 한국의 부동산을 판 돈으로 상구의 돈부터 갚기 시작하죠. 이자 넉넉히는 어떠? 그 이유는 네가 그래도 사업하는 놈이니까 하는 얘긴데 사업은 말이다 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신용으로 하는 거지.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킨다는 남아이론 중천금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준 뒤 사업 얘기하자.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였죠. 그는 어디서 하시는데요? 퍼뷰에서 민사장님하고. 민사장과의 통업에 내가 수수료는 5% 쳐줄게.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상구를 합류시켜 순식간에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유비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붙일 때 전화할게. 가봐. 이게 충성력이 한껏 올라간 상구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보였죠. 왜? 동호 경님이랑 오랜 친구 사이세요? 그럼 제일 친하지. 내 고등학교 동창이잖아. 일주일 전 무식이 준 돈을 아이씨 죽이네. 약으로 탕진하던 동호에게 형님 친구분 한국에서 뭐 하다가 오셨어요? 누구? 무식이? 무식에 대해 떠보던 중. 야, 어차피 씨 다 내 꼬붕이야. 최소한의 의리도 없는 그에게 경멸을 느끼고. 동호 형님은 형님 친구로 생각 안 하던데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식이 새끼, 그 새끼 그거는 내 울타리에 넣어놓고서 빨대 꼽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호구 새끼다. 지금 한 말을 네 뭐가 저걸 수 있어? 그 새끼는 쓰레기 새끼입니다. 쓰레기 새끼, 개 쓰레기 새끼.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너 지금 나한테 이간질하는 거야? 동욱이는 내 친구야. 무식은 오히려 뒷담을 시전한 상구를 혼내며 그러지 말아요. 내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가봐. 앞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 그에게 자신의 신의를 또 한 번 보여주죠. 그리고 그날 저녁 이젠 자기 사람에서 벗어난 동욱은 직접 만난 뒤 내가 너 우인연 때문에 이 필리핀까지 흘러들어와서 참 그동안 신세 많았다. 깔끔하지만 갑자기 왜 그래? 진심이야 이 새끼야. 근데 확실하게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신세 질 일 없을 거야. 인연을 끊기 시작합니다. 야, 하지만 동욱은 너 내가 돈 안 빌려줘서 그러냐? 넌 씨는 세계 챔피언이었죠. 예. 야, 이 새끼가 끝까지 나를 좋아하는구나. 에? 무식은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내가 암만 네 X밥이라도 네가 울타리에다 가둬놓고 빨대 꼬셔서 쪽쪽 빨아먹는 내 개고구는 아니잖아? 에? 팩트로 좁히기 시작하는데 네 눈깔에는 내가 상구동생 돈 떼먹고 토끼를 개 양아치로 보이디? 명불 방귀 낀 놈이 성을 내기 시작한다. 야 이 개새끼야. 야 인마 이 새끼야 피나잖아 닦고. 야 이 X X X 사람 병신 만드냐? 뭐가? 이에 무식은 너 나한테 자신 있냐? 뒤질라고. 다시 한번 내가 5초 줄게. 너 5초 안에 너 이걸로 나 못 담그면은 내 네 배때기 쑤셔버릴 거야. 확실하게 하나 둘 각인시켜주죠. 셋 너와 나의 네 서열을. 야야 무시야 무시가 이제 알겠지? 네가 나한테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씻고 다니지 마 이 X X X야. 미안하다. 네가 그의 논리는 나 이길 때 씹어. 철저한 약육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에서의 배신은 너는 오늘부터 넌 내 친구가 아니야. 곧 끝을 의미했죠. 다음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 무식이 본격적으로 민사장과의 동업 준비에 들어가는데 그 시작 자금은 무려 1억 페소 들었어요. 1억 페소였죠. 한국 돈으로 약 2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만 동업이지 단 한 푼도 투자하지 못한 무식은 얼떨떨할 뿐이었는데 근데 그 전에 내가 검증할 게 하나 있어요. 역시나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라 하면 바로 이게 뭡니까? 채권입니다. 10년 묵은 건데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은 거예요. 10년 이상의 악성 채무자들이 빌려간 돈을 대신 수금해오라는 것. 알겠습니다. 역시나 세상엔 이 양반도 보통이 아니다. 금고에 10년 묵은 똥채권을 나보고 받아오라니. 절대 공짜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인트로 상황에서 장경철로 빙의한 것이었죠. 오늘 중으로 입금합시다. 아 박원영 씨 핸드폰이죠? 이 다음 클라이언트는 야 X X야 네가 감히 몇 달 되고 전화 지리 했게. 아이고 아무리 전하지만 그 초면인데 그 욕하지 맙시다. 예? 만나기도 전에 욕부터 박아버리고
심지어 장소까지 페이크를 쳐버린다. 이에 무식은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분이 박원영 씨 맞죠? 이번엔 그의 아내의 미용실로 찾아가서 진상이란 무엇인지 머리 빠마하러 왔죠?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하죠. 미안합니다. 금연시설에서 담배는 패시브요. 셀프 조격 서비스에 있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탕전 그리고 주니어 트라이 서비스까지 시전하자 돈 좀 채권을 빌렸나? 두 번째 채권도 그 돈 지금 보낼 테니까 그 계좌번호 불러놔. 어? 아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받아내는데 성공한다. 이렇게 무식히 주어지는 미션마다 무쌍을 찍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산전수전 다격근 지리는 과거 때문이었죠. 18년 전 담임에게 받은 10만원으로 무식은 절방을 얻고 책을 산 뒤 하루에 두세 시간씩만 자면서 공부했지. 죽어라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아무런 기초도 없는 그였지만 체력장 포함해서 340점 만점에 자그마치 282점을 맞았어. 끝내 웬만한 인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들어내죠. 재능이 뒷받침된 미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죠. 야 임마 다들 취직 못해서 안달인데. 대학 진학보단 취업을 우선시했던 공업고등학교였기에 대학은 무슨 새로 바뀐 담임이 학생들 대학 진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보여줘도 이거 너 네 실력으로 한 거야? 네. 너 커닝했지? 주변 환경이 그의 점수를 커닝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무식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연세대, 영문과, 국문과? 여러 명문대에 진학하길 희망해보지만 쎄도 너무 쎄다. 컷! 어? 야 컷! 이거 보기보다 고집 쎄네. 대학에 의한 컷이 아닌 담임선에서 컷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국어 국문과 가고 싶습니다. 아이고 지랄. 야 임마 어? 네가 임마 대패지라고 저 벽투사 타가 어? 건축과 가! 건축과! 학과까지 정해버리는 선생님. 그 당시는 비일비재한 일이었기에 어렸던 야, 무식은 요거 어때? 결국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뭐요? 네? 195점이면 갈 수 있잖아. 담임이 정한 대로 여기다 1도 관심 없던 대학과 학과로 진학하게 되죠. 차문식 있나? 차문식! 네. 너 여기 왜 왔냐? 너 우리 학교 전체 수석이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학교의 흥미를 잃고 수준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학교를 잘 안 나갔어. 그래서 일단 돈이나 벌어야겠다 싶었어. 다시 초기화되어 열심히 돈을 버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 1987. 순식간에 사방에서 터지는 최루탄에 이은 학생들의 비명이 거리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멍하게 구경하고 있던 무식은 여미생 아니 같은 과 여학생이 무차별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자 강동원에 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쭈빼기 대신 끌려가기에 이르죠. 그런데 차문을 풀어줘라! 차문을 풀어줘라! 정신을 차려보니 야 차문시 이 대단한 놈이네 이거. 학교를 대표하는 민주투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 새끼야 한가닥 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진짜. 심지어 3개월 뒤 출소한 그를 고생했습니다. 잠식하고 모든 운동권 임원 학생들이 달려나와 에스코트까지 해주죠. 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민주화 투사가 되어버렸어. 왜냐하면 나오자마자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천대요 일기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무식은 어느새 전국 대학생 협의회의 의장으로 추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무식의 지금까지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는 아직 빙산의 일각이었죠. 다음 주 4화에서 상상 초월 무식의 기구한 운명이 이어집니다. 드라마 카지노는 아무런 백도 배경도 없이 필리핀 카지노의 전설이 된 남자 차무식의 이야기를 다루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인데요. 배우 최민식의 25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이라는 점과 최근 제일 핫한 배우 손석구와 최민식의 첫 만남으로 이미 하반기 OTT 최고 기대작 반열에 오른 작품이었죠. 특히 차무식이란 캐릭터의 이야기가 중심축이 되는 만큼 그 배역의 중요도가 상당했는데 명불 민식이 형 캐스팅은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 이동희, 허성태, 김주령, 손은서, 임영준, 진선규, 이규현까지 지리는 신스틸러 배우들 총출동했죠. 이런 보는 맛에 더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성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인물들의 서사를 천천히 쌓아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1, 3화를 이런 식으로 구성한 뒤 4화부터 이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꿀잼 전개가 몰입도 있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카지노 1화부터 3화까지의 내용이고요.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There's also an allegation that you killed another person. Do you admit
to that as well?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우진아, 나와. 우진아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꼭 죽어봐라! 네?